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닭가슴살이야? 닭가슴살 졸라 맛있는 건데? 아까 앉아, 부대찌개를 앉아. 먹었는데 이게 또 찌개 또 부대찌개 또 부대찌개야? 아 네, 미안합니다 직원을 잘못 든 단계로 와 제대로다 나 김에 우리 해봤다. 간단히 먹고 다 같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그래. 이 새끼 상차림 나보다 더 좀 덜한데 아니 3인 1찌개 뭐야 아, 나도 힘들어 이거 진짜 아니 3인 1찌개 뭐냐고요 보이스카우트야? 아 닭가슴살은 뭐야 참치 참치캐 근데 전화 올 것 같아요 전화 올 것 같아 고치지 아니, 말고 우리가 아 근데 우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흉가 방송 볼 때는 그냥 우리는 보고 그냥 시청자 아, 시청자처럼 하면 돼 우리도 아 이런 대본 짜느라 약간 좀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, 사산이 아니라 아 왜 이렇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뭘 할 말이 없네 모르는 애한테 욕할 수는 없어서 나 1년 일했다? 그냥 진짜 뺨싸다 진짜 아 너무 배고팠어 잘 먹게 형 잘 먹게 아 잘 먹게 남순아 아 아침만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존나 배고프네 형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오늘? 어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참치 이렇게 맛있냐? 고참치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고추참치 개맛있다 김이랑 존맛이야 아 좋다 형 흉가 존나 빡센데 진짜 근데 흉가. 근데 진짜 이거 흉가 관리가 존나 힘들어 근데 우리는 일단 한 지름 덜었어 우리는 재미 줬어 그래도 됐어 됐어 이렇게 깔끔한 거 맞아 놀이도 이거 진짜 잘했다 아 형 놀이 진짜 잘한다 근데 아 아니야 앞으로 내가 문이라고 있어 문 다음에 내가 제일 잘해 문? 원래 정준호가 1등이었거든 내가 이제 2등이야 왜 고 안 보여줬어 형? 거기까지 못 올라가 아 비타 비타도 있다 어 너무 맛있다 맛있네 너 잘하더라 너도 아 야, 형도 많이 늘었던데 나 감정이 좋대더라 나 감정으로 부르지 아 나 예전에 김유나한테 발렸어 노래 우산할 때 이렇게 족같이 아니야 형 그 뭐냐 어 우산할 때 이렇게 족같이 불렀어 우산은 근데 여러분 제가 할 말 있는 게 작곡가 그런 얘기야 작곡가 피셜인데 성태 거 만지는데 3시간 들어갔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우리 거 들어갔는데 15분 20분 들어갔는데 진짜 찐이야? 작곡가 그래서 성태랑 목소리 비슷한 사람 찾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 대리인 녹음시켰어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그 항상 썰프로 드리자면 갔는데 너무 잘 부른데 그냥 나 3번 4번 부르고 끝났잖아 아 진짜로 파트도 많이 없는데 30 내 파트는 20분도 안 걸렸어 아 아쉽다 닭가슴살 먹을까? 아니 야, 형 살 뺀다고 먹는 거 아니야? 어 아, 닭가슴살 먹어 벌써 먹어 될 것 같은데. 아, 내 형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거 하거든 형. 응. 그 다이어트 식단 이제 딱 그 신청해가지고 와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. 그거 먹는 거야? 그거 형도 한번 해보지. 아 진짜? 응.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살 빠지잖아. 나 김성태 이어폰 좀 주면 안 돼? 아 아스텍. 아 그래. 이 형도 들고 왔어. 형 내가 받았지 이어폰. 어 그 좋아? 어 케이블 그 좋아 이어폰 존나 좋은 거야. 써서 뭐해 나 게임도 안 하는데. 비싸던데? 10얼마던데? 나 지금 이거 핸드폰 이어폰 썼어. 방송할 때? 응, 왜? 15,000짜리. 내 거 써, 내 거. 상관없어. 원래 공짜인데. 오케이, 오케이. 성태가 준 키보드로 그거 하고 쓰고 있어. 야, 이번에 보니까 그 김민교가 그 로지텍 키보드랑 마우스 파는 거 했었거든? 이번에 그 보성이 그 고리 사업 다음으로. 그거 잘 됐나, 여러분들? 야, 다 팔았더라. 아, 진짜? 어, 완판이야, 완판. 몇 대, 몇 대 팔았어요? 성태도 그거 하면 진짜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완판 됐어요, 이거 봐. 와. 요즘에 뭐 파는 거 대세인가? 1억 와 진짜로 여러분들? 개 많이 팔았네? 아 근데 로지텍 게 진짜 근데 로지텍이 일단 그 성능이 좋고 사람들이 다 일단 그 아니까 메이커니까 일받다 일받다 아 로지텍 할인해서 파는 거 그거야? 어 로지텍 어 아 로지텍은 진짜 아 근데 형 그 섭외 안 왔어요 그거 홈쇼핑? 나 왔었는데 나는 형 왔죠? 우리 뮤직비디오 찍을 때 왔었잖아 전화 왔었잖아 고래사 업무 아 난 안 왔어 안 했어 안 했어 형 안 왔어? 응 난 안 와 나 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너 아프리카에서 공방은 나 뭐지? 거 걸러다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한 거야 아 전화를 안 해 그래 형 요가복 하면 진짜 완판 되겠다 아 진짜 형들 말대로 요가복 말 이런 거 그럼 마주 드세요 드세요 남순이는 옷 팔아야 돼 망했잖아 옷 팔다가 직원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
망했어 진짜로? NS샷? 오픈했어 오픈했어. 밥 하나만 더 주세요. 형 찌개를 안 먹어요 전부. 맞아 이거 1인 이거 1인분 일단 먹고 그다음에 난 아까 먹어가지고 여기 내가 또 줄게요. 아. 곶짬 좀 더 줘 곶짬. 매니저 다 갔나? 매니저? 매니저 있을까? 아니 근데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데 존나 맛있네. 너무 굶어서 그래. 원래 소박하게 먹는 게 맛있어. 근데 이 새끼 너 과연 어떤 조작을 할까? 진짜 우리 중계하면서 존나 재밌게 하자. 인정? 인정. 오케이. 한턱 봐봐야 되나? 무슨 모르니까? 존나 빡셀걸? 아 흉가 방송 너무 빡세. 살기 힘들어. 아직 연락 없어. 아니 그 짜고 있다니까. 이제 내가 아까 봤는데 지금 우리 한 시간 넘었죠 여러분들. 아까 출발하기 전에. 지금 한 시간 넘었어. 가는데 한 시간 걸린다 그랬거든. 아까 이게 한 시간 넘었으면 지금 파주로 갔지. 무조건 어 파주.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야. 거기 동선 짜고 뭐 하고 뭐 하고 같은데.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말만 씨발 리얼로 하자 이제 하고 막상 보면 다 주작이라니까. 맞아 맞아. 밥 좀 더 주세요.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. 형 이거 라면 먹어. 상관이 있네. 상관을 좀 바꿔. 애들 돌아오고 시켜가지고 뭐 좀 국밥이랑 이런 거 좀 시켜줘. 어. 미리미리 시켜줘. 야, 근데 지금 다 밥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설구형이랑 전부 다. 밥 먹어. 척구장. 응? 척구장. 아니 거쪽 소룡이랑 전부 다. 오면서 먹겠지. 좀 간단하게. 아까 춤춘 것 때문에 다리 뒤꿈치 또 부러지는 거 아니지? 근데 형 왜 부러졌어 그날? 아, 한번 점프를 높게 뛰었다가 딱 디뎠는데 발꿈치 좀 이상하더라고. 아 그때? 어, 발꿈치 뼈가 떨어져 나갔어. 점프 한번 했는데? 어 이제 다 붙었어. 근데 형은 건강을 위해서 살 빼야겠다 진짜. 맞아 맞아. 몸 빼야지. 살 빼야지. 아니야 이 형 그 아프리카에 레전드 구라 있는데 형 다이어트 빼기인데 구라야. 아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? 절대 빼.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? 형 합방 존나 많았잖아. 형도 합방 존나 많냐고. 어.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케미 BJ. 형 남자? 어 남자. 남자? 남자 BJ 케미? 어 코터 형 누구야? 1위 2위 4위 딱 뽑으면. 일단 아프리카 넘사 케미 남자 듀오는 빼자. 어? 철구 형, 스트 형 빼자. 다 봉준이랑. 나 1등 얘기할 수 있어. 얘기해봐. 최군. 최군 형? 아 최군 존나 편하지. 맞아 최군 진짜 편해. 좀 최군 형 좀 잘해주긴 해. 2등은? 응? 2등. 2등? 너. 나. 3등은? 어. 연보성? 연보성? 연보성. 와 뭐야? 와 뭐야? 몇 개 떠졌어요? 와 김시호님 와 식사 시국에 와. 시원. 와 시원아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아 시원아. 시원아 미안해. 고맙다. 식사 시국에 나한테 계속 부르지 말았지? 누구 먹지 말까요? 아 하지마 하지마. 그런 거 하지마. 너 아 이거 들어야지 그래도 식사 시국에 해야 돼. 아 시원아 하지마 진짜. 시원아 누구? 견자 꺼놨나? 꺼놨구나. 아 시원아 하지마. 견자는 켜놓을게 100개예요. 나 진짜 배우 나 진짜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. 이거는 야 룰이기 때문에. 얘가 형 남 이거 이 형 이 말을 했어. 남순궁이면은 남순의 말을 따라야 된다. 아 맞아. 아 근데 이건 약간 식사시로 하세요. 꽃도 먹지 말래. 난 어 여기 난 안 하는데. 근데 여기 남순궁이니까. 김시원이 왜 개 같은 년인 줄 알아? 김시원 개 같은 년이야. 시원이 왜? 어? 아, 시원아. 진짜 딱한데 진짜? 시원아 진짜 밥 먹어야 돼.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방송 못해. 방송 망하잖아. 네 잘못이야. 먹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? 아, 없네. 나 그렇고 너는 최고의 캠 누군데? 나? 응. 아 잠깐만 또 말 안 또 삐지잖아. 아 나 안 들을게. 아 또 존나 삐지잖아요. 안 삐져. 안 삐져. 이제 어? 애초에 나도 없단 마인드네. 나 안 삐져 진짜. 나 1등. 그래도 형이랑 제일 많이 일단 3대장을 뺄게요 여러분들. 3대장 빼면은 형 남순이 형 그리고 민규 3등 코트 형
아니,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어, 진짜? 어.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없어도 난 이렇게 말해. 없어도. 존나 편해. 오케이. 호뚜 형. 나 사장이 개발 해줬다는 데는 빼고 얘들아. 당연히 그럼 그렇게 치면 다 나오지. 솔직히 나는 철구 코트 미만자. 아 유튜브에도 철구 캠이 올렸잖아. 어. 아 그 건포도 사건. 어, 철구 코트 캠이 미만자. 올해 최고의 방송 철구 코트 술 먹방. 아 근데 형 진짜 많이 내려놨다. 형 예전에 막 그런 거 일도 안 하지 않았어? 건포도 까고? 아 진짜 많이 안 했지. 일도 안 했는데 아예 그냥 서는 것도 이제 서는 모습도 싫어해가지고 그랬지. 아 형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? 먹고 살아야지. 살려고. 살려고 진짜. 나 배불러. 생존 본능. 나 배불러. 언제까지 숨길 수 없잖아. 생존 본능이야 나는. 그건 맞지. 다이어트 실패하게 된 게 합방 때문인. 합방 때문? 진짜? 아 근데 형 좆된 게 뭔지 알아? 내가 생각해봤거든? 어. 이거 밥 다 먹고 저 형도 흉가방송 보고 또 아가리 털어야 되잖아. 뭐 해야 되잖아. 그거 하고 시집에 불침번까지 해야 돼. 이게 말이 됩니까? 아 그러니까 저게 잘 살리면 개땡보라고 생각했는데. 근데 이게 더박신 게 뭔지 알아? 뭐. 얘네들 오면서 또 우리 또 그 전에 또 시간 끌어야 돼. 그래 그 말, 내가 그 말한 거야 형. 불침번까지 해야 된다니까 잘 때. 아,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그냥 오면서 그냥 돌아오면서 욕 먹으라 그러면 어때? 모바일로 그럼 철구 차에서 아이 씨발 이러면서 그게 더 재밌어. 아니, 인정? 돌아올 때는 약간 좀 거의 한 30분 전에 이동 방송 켜야지. 그게 맞지. 맞아. 전 벌칙이 아니라 그건 왜냐면은 저거는 벌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. 망하면은 소름이다 또. 마음은 또 소름이다다고 편안하게 엮었기 때문에 재미가 진짜 있었으면 우리 셋이서 시간을 뻐길게요. 근데 아 그건 인정. 재미가 없었다. 그럼 얘네들 이동 방송 보세요 여러분. 아 그런 것도 깠대. 이동 방송 깠다고? 오케이 오케이 깠어요 여러분들? 나 근데 철구 업이라는데 그냥. 아 나 진짜 뭔가 쎄. 이 새끼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와 형. 존나 찐텐으로 갑자기. 여기 방송이 안 돼 형. 아 그럼 난리. 아 근데 그럴 수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? 뭐? 그 두치아 포크님이 먼저 사전 답사를 했잖아. 옛날에 그 방송 갔을 거야. 아 오케이 어. 그럼 무조건이지. 아 절대 안 속지. 절대 안 속아. 오늘 언제 자? 몰라. 지금 두치야. 두치아 포크가 아니라 또치아 마이클이야. 아 또치아 마이클. 비슷한 거 아니야? 로라스 끝나면 안 돼. 로라스 넘버? 아 또치아 마이클이야. 아 죄송합니다. 지금 두시야 봐 형. 군가 방송 3시야. 또 아가리 털 2시간 1시간만 털어야 돼. 4시 반이야. 못 자. 불침분도 해야 돼. 아, 샹구라가 24시간 깨 있는데. 응? 샹구라. 아, 불침분도 뭐 해야 되냐 또. 아, 창현 형도 약간 좀 민심 살피는 것 같지 않아? 안 살피나? 그 새끼 이번에 욕 먹고 멘탈 나갔어. 아, 진짜 보라 존나 빡세네. 어. 아니 뭐 뭐라지. 아 형들은 근데 형 민심 왜 이렇게 보는 거야? 형 원래 민심 안 맞잖아. 어? 근데 너네는 뭔가 팬덤 있잖아 솔직히. 형도 팬덤 있잖아. 얘네들은 오히려 선동돼. 선동돼서 카페에다가 형 좀 열심히 좀 해 이러면서. 야 근데 형 카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. 득과실이 있지. 득과실이 있어서 거기에 휘둘리면 많이 당하는 것 같아. 어떻게 내칠 수는 없잖아 또 카페 사람들을. 그 뭡니까? 그 뭐 팬카페입니까? 약간 그런 건 그런 개념인가? 그거 보고 피드백 받고 막 그러는 거야? 밥 먹을 때 말 좀 시키지 말아야지. 여기다 얘기해. 아 그래도 매년 우수 그거야. 우수 카페. 아 진짜? 대표 카페 네이버. 아 저걸로 난 저걸로 난 뒷돈 존나 벌 것 같아. 뒷돈 못 받아. 10원 한 푼도 못 받아. 저 아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 더 먹어 이거 밥. 아 나 있어. 어? 없잖아 밥. 아 그러면 아, 퍼질 것 같아. 형 또 더 먹을 거지 형님? 응 안 먹어. 아 뭐. 나 이제 살 빼야지. 어멍 없어 나 하자. 어? 어멍 없어 나 하자. 돌아올 때? 근데 새벽 3시면은 형 나 이렇게 생각해. 어멍 없어 해도 된다. 어. 새벽 3시면 여러분들 지금 순간방송 다 보면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야. 그때는 새벽에 약간 좀 소소하게 하는 것도 나빼대야. 노래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쳐내세요. 아까 보니까 보라 카테고리 아니 그 막 아프리카 카테고리 보니까 전부 다 어멍 없어 하고 있다. 어멍 없어 구해서 하자. 존나 재밌다 하고 있더라고. 존나 재밌다니까. 아 보라만 존나 빡세. 형 같은 사람이 한 10명 있잖아. 그럼 나 어몽어스 맨날 해.
유튜브가 맨날 뽑히거든. 왜? 대가리가 없으니까. 미친새. 아 진짜 존나 재밌는데 그러면? 그렇게 재밌어? 재밌어.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. 감성을 아직 못. 왜 형 공방으로 스며들... 하는 거랑 공방으로 하는 거 아는 사람이 하는 거 완전 다르지. 나 스며들지 못했어. 완전 다른 거지. 전화하고요. 제가 전화할게요, 여러분들. 형들 밥 먹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할게요, 여러분들. 근데 좀 그렇지 않나? 어? 아 근데 형 이거 지금 우리 시간 지금 존나 많이 지났어. 그래. 너무 오래 걸리긴 한다. 내 핸드폰 어디 갔냐? 내가 갈게.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소령이 전화해봐요 소령이. 아니 씨발려나 언제 도착해? 5분 안, 아니 10분? 5분?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말 걸지 마 이 개새끼.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. 5분 10분이면 돼? 와 씨발 이거 진짜 전화 도착했어. 도착했는데 아. 거기서 지금 이제 5분 10분 기다려달라는 거야. 응? 짜는 중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의자가 휘었나? 왜 이렇게 빠지지? 나 뭐 그거 빠졌어. 아 바닥 저 그때 바닥 말랑말랑해서 그래? 저거 하나 다른 거 아 존나 배부르다. 좋다. 그래 대문중이야 좀 기다릴게 여러분들. 대문이 좀 기다릴게. 4시 이거 살리면 족구 인정이다 진짜. 4시 그치. 근데 창현이 형도 같이 가가지고 또 회의할 사람 좀 많단 말이야. 어 창현이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생각이 있으니까. 카메라맨 잘해주겠지. 아니 카메라만 가면 안 되지 창현이 형. 둘만 들어가기로 했잖아. 둘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딱 둘 들어가고. 내가 봤는데 창현이 형 약간 좀 귀신으로 나올 것 같다. 아 맞아 귀신으로 나올 것. 아 또 입사진 또 창구로 사라지고 씨발 어디 가는 거 아니겠지? 몸 한 명이 약간 좀 형. 실종되는 그런 그래, 그러면 이제 신나라기야. 아 진짜 절대 갑자기 그렇게... 갔다 숙마 갔다 하는데 몸 아프다 그러면 아 씨발 아 그럼 지금 절대 못해.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 왠지 느낌이 입사진은 다 버틴다 했잖아. 아니 흉가 갔다 와서 뭐 뭔가 씌인 것 같아 이러면서 야 타이레놀 줘봐 이러면서 아픈 척 존나 할 것 같아. 아 누가 창구라 창현이 형? 어 창현이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. 느낌 안 좋은데 슈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왜 또 왜 또 뭐 아 우리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에이 이런 스토리로 짜겠어? 설마 근데 우리 얘기한 그대로 흘러가. 하나도 빠짐없이. 아 근데 그렇게 흘러가도 재밌으면은 또 상관없지. 어. 주작도 재밌으면 여러분들 착한 네. 주작이야. 그래. 근데 네. 나쁜 주작은 주작인데 괜히 기분만 나쁘고 뭔가 아 그지. 재미도 없고. 아 진짜 씨발 할 거 없으네. 다치지만 3대 측정이나 하고 막 찍고 지금 좋은데. 아 이거 또 운동. 아 이 형 여러분들 이 형 요새 1버 타는 거 알아요? 아 안 해 요즘에. 어? 안 해. 아 몸자랑 존나 해 진짜. 임박해 좀 그만 그 개새끼. 펭코 아 펭코 펭코 아프리카 TV 여기 나와서 아, 성태 한번 쳐볼까. 성태 자 성태 야 나와 성태 오케이 성태 코레 개항진 출연 이게 다 나오잖아. 아 투삭 다 나오네. 근데 여긴 또 실명제라서 약간 좀 그런 거 좋나 보네. 와 배부르다. 아, 솔직히 형 하루에 몇 번 보세요? 나는 이렇게 먹고 나면 내일 저녁까지 배 안 고파. 아니 몇 번 보냐고요? 거기. 뭘? 아 펭코? 펭코 수시로 들어가. 아, 이제는 계속? 이제 진짜 수시로 들어가. 아 형아 그 카페 약간 글에 약간 중독자야. 나 약간 좀 그 커뮤니티 중독자야. 사회에 결핍돼 있고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살았었어. 친구도 인터넷 친구. 그만해 씨발려나. 그만해 씨발려나 융주점에서. 알지 그 융주점에서 씨발. 길거리 골목에서 먹고 산 알잖아. 이 쓰레기 새끼야. 이거 뭐 쓰고 야, 이 길바닥 새끼야. 들어가 그만해 씨발려나. 알지. 길바닥에서 사는 새끼야. 그만해 씨발려나. 현실판 없어. 융주점에서 사는 새끼야. 인터넷으로 세상을 배웠어. 진짜. 아 근데 BJ들이 은근히 존나 친구 없는 거 알지? 아 없어. 친구 없어 주변에. 자의적 아싸가 있고 타의적인 애들이 있는데
난 자발적이야. 솔직히 BJ들이 친구하자고 진짜. 아 말다 누가 그랬대요. 예전 누가? 역캠들이. 아 역캠이 어떻게 당신한테 그렇게 뭐 친구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? 옛날에는 이 모습을 몰랐어. 나 아름이랑 사귀고 나서 역캠들 쪽지 왔어. 보라 역캠들한테. 뭐라고? 아쉽네요. 진짜 맞대. 이거 합당을 못해서 그러니까 핏빨 수 있는데 그나마. 또 있어. 까비. 뭐 까비라고. 까비라고.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형. 진짜로. 근데 형은 약간 좀 그런 거 있겠다. 뭐. 한번 역캠들한테 연락 준다고. 진짜 없어. 나는 그냥 그 이미지가 굳혀져 있어서 없어. 아 나는 안 되겠지? 나는 들이대도 안 되겠지? 근데 이런 말 이런데. 근데 같이 합방 오는데 그 자크 이렇게 손으로 자크 내렸다는 사람이 누구야? 저요? 아 씨발. 아 이 새끼 진짜 흔들렸다. 그런 사람 있었나 봐. 와! 이 새끼 멘탈 나갔네. 어? 아 태저. 누구야? 아 태저 떨어졌어요. 언년이야. 태저 떨어졌어? 언년이야. 빨리 말해. 전달해 줘. 더 하래. 아니 근데 나도 약간 좀 쪽지 존나 많이 와. 요즘 5천 개 감사합니다. 와 뭐야? 와 팬가입을 와. 와 감사합니다. 와 5천 개 너무 감사합니다. 와 감사합니다. 뿔리님 열혈 팬분이시래. 와 거북강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거북거북 감사합니다. 와 진짜 5천 개 뭐냐? 나중에 재방송도 한번 와주세요.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. 아 용류 형님 그 회장님이래. 뿔리. 아 진짜. 뿔리 강도 있고. 아 대박이네. 감사합니다. 10만 개 봤는데 와 진짜 이유가 있었구나. 아, 근데 형은 약간 보람은 좀 많이 못 봤지 않아? 이 형 존나 나빵 요즘 존나 하는 거 알지? 근데 얘는 하고. 다시 보기에도 막 만 개씩 쏘고 막 그래. 아 이거 옛날 말이야 그것도. 옛말. 요즘에 안 써? 어. 서운해? 어? 서운해? 그럼 씨발 서운하지.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이 새끼가 약간 그동안 풍선을 받은 걸 보면은 솔직히 한 4,50억 돈 된 거 같은데 왜 지금 파산했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. 근데 그죠? 나는 나도 그 말에 동감하는데 그치? 근데 그지 근데 진짜 없는 이 새끼 풍선 땡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보라는 사람 봐봐. 컨텐츠 하는 사람들 게스트 불러가지고 밥값 식대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봐봐. 돈 남은 사람도 있나? 없어. 밥값 식대비가 4,50억이 들어? 아 진짜 근데 형 너무 많은데 아 웃긴 하다. 아 근데 고충 몰라. 게스트 방송 많이 안 해보면 몰라. 게스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. 아니 얘 직원이 많아. 응? 직원 돈이 많이 나가긴 해. 근데 직원 없잖아. 입군형이 몇 개야? 지금 없잖아 직원 주변에. 그러네. 그러니까. 또 어디 뭐 횡령하니? 간단하게 이런 것도 먹어도 우리 집에서 먹잖아? 여기서? 아 여기, 알았다. 여기 사는 거야. 새끼 스위스 계좌 있네. 스위스 비밀 계좌. 스위스 비밀 계좌 인정? 불법이야 그거. 스위스 불법 아니에요? 비밀 계좌 있어. 이 새끼 스위스 비밀 계좌 있어. 100%야. 팩트야. 김정은이냐 내가? 아, 다 먹었네. 배 많이 고팠네 형들. 아 존나 배고파서 진짜로. 남순 일진널 위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 난 두 그릇이면 끝나. 돼지는 원래 입들이 짧아. 안 움직여서 내가 살찐 거야. 많이 먹어 많이 먹어.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. 조금만 기다리면은 손이 많이 모 도착한다 말이니까. 근데 이 형은 은근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. 얘 그리고 약간 팬들이 약간 좀 귀여워하잖아. 뚜니 막 이러잖아. 그거 즐기는 것 같잖아 이 새끼. 맞지? 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속으론 좋아가지고. 근데 그거를 안 즐기는 사람 날 애처럼 생각해 주는 거야? 아 근데 그걸 안 즐기는 사람 누가 있어? 뚜니 이런 거 아 하지 마 여러분. 억울하더라면 속으론 뚜니 좋아요 이러면서 이 새끼 이거. 아가 취급 받는 거 은근히 좋지 야 솔직히 지금 아가 취급 받는 거 좋잖아 개새끼야. 귀엽다 최대적으로 나이가 32살이야 개새끼야. 특징은 뭐냐면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그때 게임 할 때도 펑티모 이어폰 이거 헤드셋 요거 끼고 나서 이러고 게임 하고 있고 은근히 자기를 귀엽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. 아니 이건 언제 샀어? 공주야 옛날에 남공주 새끼. 나 그런 거 좋아하지. 나는 아이템이지. 철구 형도 존나 많이 올라오잖아. 철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조가가. 아, 근데 형은 약간 그런 거 없어? 별명 나는 귀엽다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좀 징그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니까. 아까 특히 우참할 때 이러고 그 두껍이라더라. 아, 내가 진짜 머리 자른 게 신의 한 수다. 아 존나 호감이야. 호감 됐어. 머리 또 밀 때 됐지. 만약 머리 다음에 또 길었다 한 네 정도 길었다 밀 거야? 난 밀어야지. 난 상관없어. 오히려 이게 편해. 아 미니카 존나 편해. 씻고 올 때도 편하고 존나 편하긴 해 진짜로. 아 형이 진짜 살이 한번 빼는 거 보고 싶어. 아 근데 형은 지금 딱 보기 좋은데
아니 그러니까 너무 애매해. 배가 너무 나왔어. 근데 살을 뺄 거면은 머리도 길어야 돼요. 근데 얼굴이 얼굴 너무 웃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. 제 덩치에 비해. 그럼 배를 어디 좀 마장동 같은 데 가서 썰어버릴까? 중식도로? 배 좀 썰어주세요. 배 딱 올린 다음 중식도로 딱 내리쳐? 이렇게 딱 내리치고 내리치고? 개작도로? 사채업자님 진짜 독하게 뺄때잖아. 사과 한 조각씩 먹으면서 진짜로. 누구? 사채업자님. 아 그런 사람 살 뺄 사람들은 무조건 빼. 근데 우리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이제 약간 좀 돼진 사람들이 못 빼는 게 자기 의지도 있잖아. 못 뺄 사람 못 빼. 어쩔 수가 없어. 나 봐 이번에 형 뺄 줄 알았는데 못 빼는 거 보고. 내가 좀 짐승 새끼 같아 가끔씩은. 그냥 먹을 거를 나도 솔직히 안 먹어야지 진짜 안 먹어야지 배부른 상태에서 그 생각이 들어. 근데 막상 냉장고 열잖아 존나 배고파. 그럼 그래. 또 먹어. 어 먹으면 존나 행복하고. 내가 내 자신 자괴감을 가지면서 먹으면서 내 자신을 미워해. 아유, 그리고 이상 같던지요. 어? 방송 존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? 아니 그런 것보다 먹을 일단 때. 먹을 것만 보면 일단 눈이 눈깔이 돌아가. 아 멧돼지구나 약간. 그러니까 처먹는 거에 영혼을 판 거야. 아 그게 좀 문제긴 하지. 솔직히 그 식욕, 성욕, 그 수면욕 중에 나는 식욕을 택할 새끼야. 식욕. 어. 형은 무조건. 형은 세 개 중에. 나는 성욕이지 새끼. 성욕. 아 성욕이요? 눈깔이 봐봐 저거. 성욕? 저거 봐봐. 눈깔이 봐봐. 신기하네. 그다음에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BJ 안 했으면은 고속도로 그 길가에서 석인용 배웠지. 에이블베어. 다마스 하나 세워놓고 자 세워 이러면서 성인용 분 막 팔 새끼야. 아 개 잘 팔릴 것 같다. 어. 요즘에 상사해보니까 내가 팔면 잘 팔지. 어 존나 잘 팔 것 같아. 그런 이미지야. 아 형 내 그런 것처럼 팔면 잘 팔아. 옷을 팔지 말고 그걸 한번 해봐 사업을. 어 아 진짜 이거 좀 잘 어울리지 않아? 어? 아 근데 공장을 이게 자유형 차는박도 아니고 얘가 어떻게 그걸 봐라. 아니 공장 같은 데 뜨면은 아니, 아니잖아. 합법이잖아. 오케이 그럼 NS 딜도. NS 딜도. 자 여러분들 NS 딜도가 나왔습니다. 정말 크기가 우람하죠? 야무지죠? 예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돈만 돼서 잘 팔린다면 하고 싶다. 그래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. 나는 그것보다도 남순이 스위스 비밀계좌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진짜. 아니 형 돈 없어. 아 없어. 형 돈 없어. 있으면 있는데 이따 하지 내가 뭐하고 아쉬운 소리 들어봤는데 없더라. 어디다 썼지? 아 그 꼭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새끼 두 마리에서 아 진짜 씨 옷이 찐텐 나온다. 씨발 새끼 너 내가 밝혀낼 거야. 구세청 신고한다 씨발로만. 없다고 진짜. 근데 그 국세청 신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연근이 BJ들 국세청에 신고한다 그럼 찐텐 나 표정 썩어. 아, 다른 건 다른 건다 놀려도 되는데 돈은 진짜 없어. 그러니까 그만 진짜로? 놀려. 아 찐텐 나. 너한테 빌렸다 찐텐 새끼야. 그럼 빌렸어? 아 그 얘기를 왜 개새끼야? 그만 놀려 알았으니까. 왜 빌렸는데 왜? 아 찐텐 나왔어 씨발 새끼야. 아 장난이지 개새끼야. 안 믿잖아 자꾸. 아 너한테 돈 빌렸잖아. 그만해 이제. 아. 아 왜 씨발 방송인데 또 봐봐 철구름 철구형이랑 또 싸우고 아니 또. 자꾸 스위스 계속하니까 나는 시청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알았어 아, 오케이 맞네 이제 그래 오케이 밥 따 먹습니다 어, 자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 내 할게 이거 내 따들어 위에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응? 어 생각해 야, 앞에만 들어주세요 앞에만 오케이 네. 쌈밴드 피자 그리고 아, 저 찐텐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, 장난이야, 장난. 응, 안 되겠다. 뽀뽀 한번 해줘. 어? 뽀뽀 한 번. 아, 진짜. 뽀뽀 한번 해. 빨리 새끼. 뽀뽀 하자. 뽀뽀 한번 빨리 해야 끝나, 빨리. 아, 뽀뽀해. 아, 네가 해. 네가 여기다. 어. 빨리. 아, 쌈배 피고 오세요. 빨리 뽀뽀해. 뽀뽀해야 끝나, 이 개새끼야. 아, 괜찮아. 아, 그래? 알았어. 쌈배 피러 가자. 쌈배 피고 와, 쌈배 피고 와. 피고 와, 형. 응? 응 펴고 와 펴고 와 설구와 담배 다시 와 펴도 되지? 어? 펴도 되지 어 펴 금년 막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남순이 형 펴야겠다 원래 금년 원래 여러분들 담배 못 피게 하면 존나 찐텐 나온 거 알죠? 담배 그런 거 못 피게 하면은 뭐 아 칼에 그만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들 어 그만 이야기 하시고 좀 기다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 어 바로 시작할 것 같아 아니 노래 재밌었나 보네 형들 근데 노래 원래 노래가 이게 딱 세 곡 이상 부르면 약간 좀 루즈하거든 루즈한데 와 근데 씨발 21시간 남은 거 싫어하냐 와 진짜 씨 21시간 남은 거 싫어하냐 진짜 씨발 진짜 와 됐네 와 장난 아니네 큰일 났네 말리코 처음 불렀어요. 저 방송 끼고도 처음 부른 거라 괜찮았어.
근데 이 형이 여러분들 이 형도 약간 좀 신의 한 수인 게 스튜디오 그 뒤에 걸어놓은 거 알죠 여러분들 남순이 형 뒤에 그거 없앤 것도 신의 한 수야 그 막 옛날에 그 회사원 같은 그 걸어놔가지고 존나 아, 꼴보기 싫었는데 뒤에 남순 제가 깔끔하게 했네 깔끔하게 했어 전화해보라고 해. 전화하면 또 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있어 얘들아 약간 회의할 때 계속 전화하고 보채면 좀 짜증나 좀 믿고 기다립시다 여러분들 아, 좀 믿고 기다리고 자, 한 40분까지만 기다리고 40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전화를 할게요 여러분들 40분까지 40분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방송 키면 여러분들 좀 뻐꾸기 날려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또 도망해야 되니까 도망해야 되니까 짜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지고 막 보채면 존나 짜증나 와 근데 졸리긴 하네 와 개 피곤하네 그지 나 질풍 가도도 나쁘지 않은데. 한 번 더 나에게. 근데 형들 조땡 아, 형 조땡 게 뭔 줄 알아? 뭐? 이게 민심 자체가. 민심 왜? 24시간 하는 거 아니라 존나 놀러 가는 거 같다. 그 세 명 자체가 이거 존나 이거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진짜 우리도 항상 오른 텐션 말고 진짜 조금 소소하게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. 아 약간 좀 텐션 낮추고. 근데 그거를 또 조구 형이 도와주지 않나? 왜냐 우리가 멤버들이 진짜 싹. 다 지금 너무 부담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긴 해. 시원이가 그럼 살 빼면은 사귀어 주나요? 아, 아니다. 아름 있지? 그래도 여러분들 24시 비글지 24시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하루가 편하지 않나요? 여러분들과 하루를 딱 보내는 이 느낌. 맞아 맞아. 우리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유대감도 쌓이고. 근데 존나 이게 지금 크루 자체가 저도 해적단 운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? 이렇게 말이 만나는 쿨 없어요. 맞아. 잡았대. 아, 솔직히 자부심 생겨 이제. 아, 비글지에 그래? 진짜로 소속감도 생기고 자부심 네. 생기고 그래. 아, 네. 남순 옆에 있는. 일주일에 지금 봐봐. 지금 롤 크루 대전 때문에 모였지. 그 또 그 전에 뭐 지금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모인 것 같은데. 그지. 보통 크루가 이제 비글즈가 1년 이상 항상 갔었다 그러는데. 진짜 비글즈 하면서 정말 많이 빨아 먹어야지. 아니 비글즈 몇 년 갈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누군가 사고 안 치면 돼. 사고 안 치면 우리 쭉 갈 것 같아. 누가 제일 먼저 사고 칠 것 같은지. 형은 누구? 나. 이 자리 와서 말 못 하겠어. 나도 형. 나. 아니 게스트 합방 무조건 이건 있어. 합방 많이 하면은 무조건 사고가 좀 많이 나긴 해. 내가 안 쳐도 사고가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남순이가 많이 바뀌었어. 우리 컨텐츠 짤 때도 남순이가 딱 컷컷 해주잖아. 이거 만약에 문제 생겨. 모든 문제를 다 겪어봐갖고 이 새끼가 다 알아. 맞아 맞아. 근데 지가 맨 처음에 사고 치겠죠? 새끼죠? 개인 방송 다 뜬금없이 갑자기. 맞지? 맞아 맞아. 아 형이 뇌를 거치면 되는데 저번에 그 법규도 그렇고 약간 이건 뇌를 안 거치고 한 번씩 빡빡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. 거 먹었냐? 아니요. 안 왔어? 네.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. 그러면 전화 거구나. 좀 빨리 해주세요. 이게 아프리카의 문제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옷 벗으면서 방송했었을 때도 예예. 예. 호룡이한테만 전화하고. 아 나 왔어. 전화랑 카톡 왔더라. 아 진짜? 약간 좀 그 자제해달라고. 아 근데 진짜? 경고는 진짜? 아니고 근데 그래서 나는 버렸나 거의. 나 그냥 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. 아 만약에 팝이 되면 너네 나 축하해 주냐? 아 근데 당연히. 아 그게 아니라 안 됩니다. 당신 하지. 네가 뭔데? 이새 뭐 네가 뭔 직원이야 뭐야? 아 그게 아니라 같은 새끼 되는데 나는 안 돼? 그게 말할게요. 형 진짜 팝이를 존나 빨리 달고 싶으면 게임을 해야 돼. 아 형님 냉정 게임 비즈니 존나 좋아해 팝이 달 때. 아 그럼 맞지. 사건 사고도 안 일으키고 시청자도 사건 사고. 나오고. 그리고 형 합방을 존나 많이 하잖아. 약간 그런 것 때문에. 근데 형 요새 데이터 존나 잘 쌓이지. 잘 쌓지 않아요? 데이터 잘 쌓으면 줘. 그것도 맞아. 그러고 내 개인 컨텐츠가 있으니까. 개인 컨텐츠를 무조건 하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맞아, 맞지. 다음에 혹시 뭐 물건 파실 거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세요. 그때는 제가 뭐 잘 맞는 홈쇼핑. 홈쇼핑 저도 팔아볼게요. 남순이 집 현관이야 계속 시장. 근데 홈쇼핑 사마 하는 사람 존나 부담될 것 같지 않아요? 그지 그지. 왜냐하면 그 어묵도 다 완판됐지. 어묵 완판. 그다음에 게임 그것도 완판. 사마 했는데 시방 완판 안 돼 봐. 와우. 큰일 날 것 같은데. 나? 나는 근데 나는 진짜 나 생각했을 때 나도 숙제 같은 거를 내가 이거 잘할 것 같다고 하는 것만 웬만하면 받아서 먹방은 일단 좀 꾸리고 먹는 거는 그다음에 뭐 장비 같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장비 같은 거 섭외비도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어. 아 나 섭외비가 너무 적어. 아프리카가 섭외비가 약간 너무 BG들은 돈을 안 써. 아니, 진짜 최고 많이 최고 많이 부른 게 그냥 50이야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. 더 빡치는 게 뭔지 알아? 맞아. 시간 애초에 50에 섭외를 했으면서 하루를 빼는데 까잖아? 까면 딱 그렇게 물어봐.
혹시 섭외비가 조금 그러시면 올려드릴게요. 아 물어봐서? 딜을 해. 맨 최저가를 부른 다음에 딜을 한다. 아 맞아 맞아. 근데 그거 형이 존나 세게 불러야 돼 처음에. 아 그래가지고. 개세게 불러야 돼. 근데 형 원래 공방을 안 하잖아. 공방 자체를 안 하니까 형 상관없고. 형 공방 한 번씩 하잖아요. 아니 나 불려 나갈 때 한 번도 그러니까 50 이상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 여긴 나가도 의미 없겠다 생각을 했지. 아. 개인 방송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. 조금이라도 세게 한 번이라도 불러줬으면 생각해 볼래. 그래 형 한 300에서 500 불러야 돼. 그럼 다음부터 아니 안 불러. 그렇게 안 말했어.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야지. 왜 안 불러 형? 그럼 이제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? 새끼 뭐 한 새끼야 하면서 다음부터 연락 안 갈 거야. 다음부터 연락 안 가요. 차라리 그렇게 세게 지르고 이 새끼 뭐지? 이 생각 딱 들게. 그 세게 불러야 돼 진짜로. 운영자님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거야. 아, 나도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약간. 나한테 50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권위하면 그리고 약간. 우리 중에서 막 싸게 이제 좀 약간 운영자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만약에 뭐 성태가 만약에 50을 받아버렸어. 그러면은 다른 BJ들한테도 피해가 가. 그러니까. 맞아 맞아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기 해야 돼. 높게 높게 말해.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가 근데 그거는 있어요. 콘텐츠 지원 왜 안 받아? 아 제시하면은 받아. 무조건 줘요. 아프리카는. 나 유튜브 조회수 한번 확인해 볼게. 근데 존나 까다로워. 아 씨발 그냥 내 돈 쓰고 말지 이 정도야. 아 진짜? 아 전화하면 그래도 지원은 무조건 해줘요. 아프리카가 말이 안 돼 그거는. 아 난 그냥 내 돈 쓰고 말지. 아 씨발 롤령상 젖었다. 7시간에 1.4만 원. 어제 올린 건 15만인데 이런 씨발 롤은 진짜 안 돼. 아, 근데 형, 형 롤을 왜 올려? 이거 형이 이거 콜 준 거야? 롤 올리려고? 전수찬이랑 한 거 롤 올릴까요, 형님? 근데 야 안 올리는 게 낫겠지. 아 형님 그래도 뭔가 롤 팬들을 끌어모읍시다. 근데 롤 팬은 개뿔. 우리 시청자들도 안 보는데. 아 진짜 안 봐. 그래 게임 원래 게임은 올리면 안 되겠다. 원래 보라는 보라만 보고 게임은 게임만 보더라. 맞아,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보더라. 아 씨발 망했네. 그래도 형 풀 영상 잘 나오잖아. 풀 영상 그 잘 나올 때만 잘 나. 근데 형 풀 영상 오늘 내가 랄프 왜 안 됐고 온 줄 알아? 왜? 풀 영상 빨리 올리라고. 근데 형 풀 영상 개꿀이야. 맞아. 풀 영상 말이 안 돼. 풀 영상이 존나 말이 안 돼. 맞아요. 저도 이제 보라만 해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성태도 근데 보라를 한번 짜서 해야 되는데. 야 깨방이 보고 느끼는 거 없냐 너? 나는 1도 없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왜 느껴야 돼? 아, 저는 아직까지 배그 뽑아볼 게 있는데.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 적으로는 좀 고민 많았는데 갑자기 어몽이 터지면서 깨방이가 느끼는 배그는 마른 오징어고 네가 느끼는 배그는 반건조 오징어야. 아직 짜면 조금 더 나와. 아, 그럼 맞지. 애기 좀 나오지 나오지. 야, 아까도 뭐 대 많이 보더만. 아, 대 많이 보지. 그래. 배그의 부흥을 기원하면서 어차피 망하겠지만 조망했어요. 저도 새로 나온 거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예. 너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근데. 어? 너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. 아니야, 나도 이제 힘들 때는 내가 내려놔야지 나도 형. 힘들 때는 내려놔야지.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아니 이거는 이제 전화 40분이니까 전화할게요, 여러분들. 아, 이건 진짜 선 넘었어. 좀 걸려가지고. 아, 진짜 이건 선 넘은 거지. 힘들다 이제. 너 화난 척하면서 소령이한테 철구받고 해봐. 아 씨발 장난하냐 이러면서. 한번 찐템한 들어보면 안 돼? 친형이야. 아 그 제일 높은 형이야. 내가 하라고? 왜 내가 이 개새끼야. 내가 하라고? 아 내가 하면 좀 비호감 있게 네가 한번 해줘. 진짜 빡친 척 한번 해봐봐 소룡이한테. 전화 안 받네 일부러. 이대로 그려진다 씨발. 그려져 이대로 꺼지길 원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창인 형 차 뒤에서 뒷좌석에서 철구 지금 이지랄하면서. 아 받지 말아봐. 안 받아. 계속 안 이러고 안 있어. 받아. 지금 이러 이질하면서 또 손 이질하면서. 존나 초조해하면서. 형 전화 왔는데. 근데 아까 그러면 내가 아까 제안한 대로 한 3대 3으로 갔어도.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지. 깔끔하지. 존나 깔. 왜냐하면은 그 매니저분이 여기서 도망 두 개 틀고. 그지 그지. 여기 재밌는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끝이니까. 그지. 일단 예상을 해보자. 일단은 나는 처음에 일단 무조건 셋 중에 한 명이 실종돼. 영화에서 많이 나온 장면, 블레어 위치에서. 뭔지 알죠, 여러분들? 아니면 그 아까 진짜 소룡이 빙의시킬 것 같은데? 그리고 소룡이가 하면서 빙의시켜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? 아, 존나 선 넘네. 야, 지금 출발한 지 얼마나 됐냐?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아, 네, 약간 좀 부담이 되나 봐. 말로는 리얼로 갔다 올게요. 여기 있길 잘했어. 예, 형님들 리얼로 갔다 오겠습니다. 나 솔직히 가보고 싶긴 했거든. 왜냐면 바람도 좀 쐬고 싶고. 아, 나도 바람 쐬고 싶어. 나 근데 비글 지금 야방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내일 한 번쯤은 해야죠. 그 우리도 좀 소소한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. 제발. 제일 소소한 방송 뭔지 알아? 여행 방송.
그래 혐오감 솔직히 여... 뭐 어쨌다 뭐 말 많지긴 한 우리도 좀 소소하게 한 번쯤 내려놓고 해야 되긴 한데 여행방송이 제일 깔끔 그 소소한 감성이긴 해 여행방송 자체가 우리 뭐 가서 뭐 캠프파이어도 좀 하면서 바베큐도 좀 구우면서 족구가 그걸 못 버티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. 저 형이 나영석 PD식 방송을 한번 해야 돼 저 형이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를 근데 여러분들도 별로 원하지 않으시니까 저희는 언제나 또 보라 감성으로 그렇게 가긴 해야죠 네. 근데 여행방송도 진짜 짜고 한 3시간 정도 짜고 하면은 괜찮긴 한데 여행방송 한 5시간 이상 하면 너무 흩어지고 너무 빡세 연지 육아방송이 이제 답답해 예전에 그 GOD가 그 뭐야 지민인가 그 키우는 데 있었잖아 어. 연지 육아방송 우리 철구 빼고 우리가 이렇게 딱 연지 하루 재밌게 놀아주는 거 어, 존나 재밌겠다 어. 아 근데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그 또 그 형이 안 하지 아 어. 재민이 맞아 맞아 그리고 연지도 형 이런 말 이랬는데 어. 이쁜 것만 보고 싶을 거야. 아, 그치, 그치, 그치. 우리 가봐 철구역 어. 빼고 그거 뭐 눈 썩지. 어 좋은 것만 보여야지. 아니 그 유튜브를 해야 돼. 어? 녹화를 찍어야 돼. 그래. 야, 라이브로 좀 힘들어. 조금 이사간 집 한번 놀러 가고 싶지 않아 진짜? 아 나는 아 근데 그 형이 초대를 안 하잖아. 그래 아니 외지르가 존나 싫어해. 맞아. BJ 절대 들이지 말라고. 아 그래? 어. 맞지. 아. 나도 이제 1년 있다 이사야 되는데. 아 어디로 가요? 나 부산 갈까 한번 어? 생각 중. 가지 마. 부산을 왜 가? 부산. 잘... 근데 뭐 지금 고민이고. 합방을 못 하잖아. 근데 웬만하면 서 서울에 있지 형. 근데 고민만 네. 살짝 하는 거지. 어. 고민만. 솔직히 우리 집은 좋은데 위치만 좀 저기하고. 어 맞아 좋지. 맞아. 어 지금 제일 좋지. 근데 나 부산 가고 싶다. 응? 부산. 부산이 근데 살기 존나 좋다니까. 그러니까. 그리고 막 이게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. 어 민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. 전화를 안 받아 여러분들. 전화 안 받아. 버티는 수밖에 없어. 뭐 하려다가 갑자기 시작하면은 또 그것도 틀어지기 때문에 저희 토크하다가 딱 오면 틀게요. 어? 외지래 가서 왔다고? 외지래 초대한다고 우리? 아 진짜로? 아 집에 초대한다고? 아 진짜? 아 형 전화해봐. 아까 그 육아 막 이런 거 방송을 뽑아서 존나 좋잖아. 오, 야 우리 진짜 초대하면 우리 진짜 가가지고 아니래. 근데 GOD 옛날에 할 때 그거는 옛날 막 유튜브나 이런 거 활성 안 되잖아 SNS랑 지금은 좋대 왜 맘충 아 충이라고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실 때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근데, 부모님들이 보실 때 어르신들이 보실 때 이게 아, 조금이라도 뭐 틀어지면은 큰일 나 아 근데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잘하려고 죄송합니다. 아 근데 깐나내기가 아니잖아 연지 연지 아니야, 연지를 아니야. 맘충이라고 한 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한 게 아니라 연지 엄마가 누구야 외질 아 넘어가 하면 넘으면 돼 너한테 한 거야 그래 어, 자, 원래 넘어가. 뒤에 충이 붙으면 안 좋긴 하니까 아무튼 근데 그게 잘못한 거는 큰일 날 수도 있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큰일 나 진짜 옛날이니까 하지 그것도 맞지 뭐 녹화해가지고 맞지 안 된다 아 외질이 초대를 했는데 족구 형이 컷했다네 아 진짜? 어. 이 씹새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? 뭘로 보기 딱가리로 보는 거지 아 족구가 이번에 남순이한테 그 질문에서 존나 역겨웠어 뭐 코트야 나야 이 새끼한테 고마웠던 거 솔직히 뭐. 족구긴 한데 그래도 둘 다 좋아하지 이 얘기했을 때 아 역시 이 새끼 아직 안 변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 진짜 아 그런 거 진짜 삐져? 형? 나 솔직히 삐져 아 진짜 리얼로? 어. 왜 삐지지? 그리고 얘네 둘이 너무 가까워지면 좀 질투나 왜? 둘 다 가질 수 없어서 약간 뭔가 A와 B와 C가 있는데 C는 멀어지고 약간 AB가 너무 가까워지면 좀 그런 거 뭔지 알지? 나 약간 크루에도 약간 나도 그런 거 좀 느낀 게 있는데 동갑내기가 어쩔 수 없이 좋잖아. 그렇지 친하게 지내. 어쩔 수 없어 동갑내기랑 그 위아래 터울이 있는 거랑은 달라. 맞아. 어쨌건 난 형이면 형이니까. 어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그게 되게 큰 거야. 오케이 이소라한테 한 번 더 전화 하겠습니다. 네, 전화할게요. 아 지금 흉가 안 되니까 뻘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씨발 야 너무 선 넘었다 너네. 아니 근데 여기 존나 지리 형 지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. 소라야. 어. 장난 아니야? 아니 형 5분 안에 켜요 5분 안에 죄송합니다. 지금 마이크 꺼져 있거든. 네네. 소라가 지금 5분 안에 빨리 켜야 돼.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. 다 했어. 빨리 켜 개새끼야. 아. 찐 바로 찐따 돼버려. 소령이 가슴인데 존나 착해. 어, 착해. 나 이렇게 이제 덤탱이 쉬자. 중심 봐. 어쩔 수 없어. 흉가 많이 진짜. 근데 그거는 형 우리가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. 나 그러니까 흉가 존나 꿀잼이 우리도 할 말이 없어.
아 그런 할 말 없어. 어 할 말 없어. 그러면은 공정에 네. 가고 조금 약간 아 씨발 네. 중 핫하다. 약간 그러면은 이제 좀 불침을 씌워야지 약간. 맞지 맞지. 둘둘이니까. 아 나도 크루에 약간 동갑 내기가 딱딱딱딱딱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. 근데 크루 전부 다 동갑이면 그것도 안 돌아갈 걸. 아니야 둘둘둘. 아 둘둘둘씩. 어. 아 동갑 두 명. 872 어. 맞아 맞아. 89 크루도 괜찮다고 생각해. 근데 아프리카가 89 라인이 존나 개빡센 거 알아요? 89 개 많아. 형 무너졌네. 야, 솔직히 세대 교체 된 거야. 아니 솔직히 세대 교체 됐어. 무너졌어. 87에서 89로 온 거야. 맞. 아, 맞지. 87 라인 무너졌어. 아, 87이 효근이 나 최고 넘사였지. 범프리카. 맞아 맞아. 그리고 박가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좀 많이 무너졌지. 그지. 그 다음에 89 넘어온 거고 89 넘어왔지. 89 무너지면 이제 그 뒤 세대가 또 나온 거야. 그 다음에 누굴까? 91? 아니야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. 한 93? 3, 93이나 92, 3 이 정도? 기훈이가 93인가? 93 정도 형들 오래 가는 게 강한 거야. 최군이랑 나랑 봐봐 진짜. 우리 존나 오래 했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방송 몇 년 했지 형? 우리 나 10년 했지. 와. 아까 성인 돼서 인터넷에서 산 거야. 갇혀서 아까 말 그대로 아, 그러니까 20대의 절반을 모니터 절반을. 앞에서 보냈어. 진짜로 옛날 가면은 집 컴퓨터가 친구야. 내가 옆에 있는데도 같이 사는데 친구는 컴퓨터야. 아, 세상도 인터넷으로 봐. 이걸 보고 이야기하고 계속 나가 아예 나가진 않구나. 안 나가 부스 안에서. 난 좀 괴물새끼인 줄 알았어. 인터넷을 좋아해. 진짜. 컴퓨터가 다 좋지. 컴퓨터가 애인도 대주고 솔직히 뭐 컴퓨터 애인 친구도 대주고 그지? 진짜 솔직히 솔로일 때 바지 벗는 순간 컴퓨터 앞에서밖에 없어. 솔직히 팩트야. 맞잖아. 컴퓨터가 애인이고 친구도 대주고 게임도 하고. 맞아 맞아. 그것도 컴퓨터 없으면 난 못 살아 솔직히 진짜로. 아니 난 인터넷 없이 살라고 그러잖아? 그럼 나 못 살 것 같아. 못 살지. 못 살 것 같아. 아 지금 세대 사람 못 살아. 그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. 골방에 가둬놓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그거 한번 해볼라 했어. 진짜 찐 리얼 다큐처럼. 방송 딱 켜졌는데 방송 딱 켜졌는데 별풍선 몇 개 이렇게 막 터지지 않으면 핸드폰도 못 받고. 맞지 맞지. 어디 갇혀 있어. 소루처럼. 켜지는 순간부터. 근데 존나 노잼이. 만 개면은 핸드폰 뭐 잠깐 볼 수 있고. 막 아 그런 식으로. 근데 씨발 그거 어떻게 살리냐고. 못 살려 그거는. 유튜브용이지. 그리고 아프리카 비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존나 생방 보면서 이렇게 흐름 파악하잖아.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아예 핸드폰 없으면 노답일 것 같은데. 그 창구라가 난 좀 드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. 나중에 우리. 창구 존나 많은데. 그지. 드론 활용 좀 하면은 좋잖아. 근데 없어서 한 말인데 저 형이 약간 취미생활은 존나게 많은데 그렇게 뛰어난 취미가 거의 없지 않나? 창현아 같은 경우는? 제 새끼는 정서불안이야. 왜 정서불안이냐면은 이거 만졌다가 예전 제가 만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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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. 이거에 꽂혔다가 저거에 꽂혔다가 저거에 꽂혔다가 존나 꽂혀. 그러니까 정서불안이야. 아 집도 300평이지? 200평? 모르겠어. 나 한 번도 안 가봤어. 100평이 넘어. 그리고 이번에 비글즈 할 때 어디서 24시를 할 것인가 이 얘기 많이 났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. 창현 형 집을 왜 너네 창현 집을 활용을 안 하냐 라고 했는데 조크가 절레절레 했어. 조크가 컸했어 이거는. 뭐 집이 약간 좀 방송하기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. 소령이 전화왔다. 킨다 이제. 소령아. 비번만 켰어요. 오케이. 비번 알려줘.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. 비번 알려줘 문자로. 비번 왔겠지. 감 있으면은 보냈겠지. 아 비번. 방제가 뭐야?